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중국 허베이성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친황다오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친황다오는요, 보하이만의 면에 있는 부동항인데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이죠. 이 부동항으로서 한국과 중국 간의 화물 운송과 중국 북부의 연안 항로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친황다오라는 이름은 진시황제가 늙어 죽지 않는 불로장생약을 얻기 위해 500명의 사람들을 파견했던 항구 도시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해요. 수도인 베이징으로부터는 약 281km, 그리고 텐진으로부터도 2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문 도시와 경제 기술 개발구의 특징적인 역할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친황다오시 남쪽으로 보시면은 매년 6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이 중국의 대표적인 피서지라고요. 베이다이허라고 여기가 베이다이허라는 곳인데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휴양지, 특권층의 별장지대 이런 게 몰려 있는 곳이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두바이의 그런 인공섬 같은 그런 것도 있네요. 여기도 서해 바다라 그렇게 물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베이징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휴양지가 여기 발달한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아, 그리고 만리장성의 제일 끝부분, 제일 동쪽 끝이 이 친황다오시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런 걸로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베이징까지 이제 2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아주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2시간이면 뭐 베이징에서 텐진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게 고속철도역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근의 농촌 지역에서는 옥수수, 뭐 수수, 조, 면화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친황다오 항에서는 이 콰이란탄전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중국 허베이성의 동북부 이 탕산시와 栾센에 걸쳐 있는 탄전이 콰이란탄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원래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항구에 부두가에 석탄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길이가 거의 뭐 2km에 육박하는 그런 부두에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석탄 산지와 가까우면은 여기 쌓여 있는 석탄들이 수출하는 물량이냐, 좀 수입하는 물량이냐, 이 위성 사진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석탄 산지라고 하니까 수출을 하는 물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수입하는 물량 같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중국이 2021년 3분기에 좀 전력난을 겪으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 비율을 상당히 높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석탄이 부족해지니까 중국 국내에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석탄 수입은 또 그만큼 줄었겠죠. 또그 즈음에 이제 국제 석탄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또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또 한때 중국 정부가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었잖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그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산의 대체재로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잠깐 자국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좀 막히기도 했고, 또 최근에 전쟁이나 어떤 공급망의 변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서방 세력의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좀 중국이 에너지를 수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여기도 또 크게 부두가 있죠.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약 39억 톤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 국가라는 거죠, 중국이. 반면에 이제 중국의 석탄 수출은 약 3,400만 톤으로 전 세계 석탄 수출의 약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얼마냐? 약 3억 톤. 전 세계 석탄 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쌓여있는 석탄들은 이게 수출보다는 수입 물량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석탄 생산량도 많지만 반대로 국내 석탄 수요도 높아서 이 수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석탄 수요가 많고 석탄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중국인데 반대로 친환경 설비 시장에서는 또 중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친황가오시의 위성 사진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곳인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면 부두가에 뭐가 엄청 큰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지. 이쑤시개 같기도 하고요. 이게 풍력발전기 아시죠?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있는 풍차. 그럼 풍력발전기의 풍차 날개를 지금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래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석탄도 제일 많이 떼는 나라에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발전 설비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운반하고 하는데 또 화석연료가 들어가고 참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중국의 풍력 발전 시장도 해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런 풍력 발전 시장에서 주요 회사들이 또 중국 회사들이고요. 그중에서 골드윈드나 이런 회사들은 중국 최대의 풍력 발전 설비 회사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의 회사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가 그 공장인 것 같은데 공장 앞에도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 하나의 크기가 한 60m 정도 되나 봐요. 아무튼 이 풍력 발전 설비의 수출입 면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국가이자 수출국인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여기 어떤 공장 이름이나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확실히 중국이 국으로서에는 그런 사진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글의 서비스가 잘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런 풍차들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여지죠.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이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 부두 옆에 바로 옆에 또 풍력 발전기 날개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부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게 오늘날 중국의 모습과 또 어떤 세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석탄부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 걸 벌크선이라고 하죠? 대형 벌크선들이 와서 이 석탄을 싣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벌크선을 많이 이용하는 항구라서 그런지 보시면은 이렇게 벌크선 배를 만드는 조선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조선소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도크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 위성에서 봐선 잘 모르겠지만 해양 시추 장비 같이 보이죠. 그런 것들도 보이네요. 중국의 대형 조선소 모습입니다. 아, 인천에서 여기 친황가오시까지 배가 페리가 운행을 하고 있대요. 한중 합작 회사를 세워서 선박 회사에서 페리를 운항하고 있다고 하는데 뱃길로 이제 베이징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여기가 인천 같은 그런 느낌이라 배로 이제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친왕다오시는 또 중국에서 제일 큰 유리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제철, 제지, 시멘트 이런 공업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베이징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친황다오 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